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국의 통일과 발해, 건국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드디어 삼국이 통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쯤 여러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고구려는 바로 여기 있죠. 우리나라 북부에 자리 잡은 고구려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와 갈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큰 나라였던 중국. 그때 당시에 수나라와 자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수나라가 가장 유명한 사건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계속해서 침략하려고 해요.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 확장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의 113만 대군이 고구려로 몰려옵니다. 이때 고구려 사람들은 요동성에서 이들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그 중에 113만 중에서 30만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평양성을 공격하기에 내려오죠. 이때 을지문덕 장군은 거짓 항복을 하여 수 군대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수나라는 먼 길을 온 동안 많이 지쳐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는 척하며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바로 앞전까지 유인했다가 돌아가는 수나라의 군대를 청천강, 즉 살수라고 불리는 곳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살수대첩이라고 하죠. 이때 30만의 수나라 군대는 대부분이 죽고 2700명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크게 물리친 전투라 하여 대첩이라고 합니다. 수나라를 물리친 살수대첩. 기억하세요. 자, 여기 한반도에 세 개의 나라의 영토가 보이나요? 이쪽은 신라. 자,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는 백제의 땅이었죠. 자, 지도를 보면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네요. 따라서 신라의 전성기인 6세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라의 힘이 계속 강해지고 있을 무렵 수나라의 패한 아니 고구려의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 동안 너무 많은 군사력을 소비하여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의 안시성을 다시 한번 당나라 군대가 공격하러 옵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안시성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었죠?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며 산에다가 성벽을 짓고 막고 있던 고구려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대군은 인공산을 쌓습니다. 여기서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다행히도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산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산을 고구려 군대가 먼저 점령하면서 고구려 군대가 당나라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무렵 고구려가 수나와 당나라를 막고 있을 무렵 신라는 아주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백제는 한강 땅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신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라는 먼저 고구려에게 도움을 청하죠.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고구려는 도와줘? 그래, 도와주면 땅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에이 됐어요. 안 주고 마라. 결국 신라는 백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당나라도 옳지.
우리가 신라를 도와주면 고구려를 위아래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겠구나 해서 둘이 손을 잡고 먼저 백제를 공격합니다.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신라는 백제를 쳐들어갑니다. 백제는 사이에 낀 상태로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백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했거든요.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신라의 군대를 맞서기 위해 백제의 마지막 전투인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제의 개백장군 5천명을 이끌고 신라의 김유신 장군 5만의 군사들을 맞서야 합니다. 황산벌이 점령당하면 백제는 바로 수도인 사비성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개백장군은 전투에 나서기 전 나의 처자식이 전쟁이 지더라도 나의 처자식을 신라 노예로 보낼 순 없다 하면서 처자식을 죽이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을 각오로 참여한 개백장군의 5천 병사를 신라의 5만 대군은 물리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몇몇 장수들과 병수들이 자기 아들들까지 전장에 보내면서 신라의 사기를 높였고요. 특히 진흥왕이 만들었던 화랑도의 화랑들이 활약하며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결국 멸망하죠. 그것이 660년. 드디어 백제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까요? 신라는 당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고구려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고구려도 이때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연개소문이 죽고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합동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구려도 668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으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668년이에요.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할 때쯤에 그 나라 사정은 다 비슷합니다.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 아, 이제 신라가 다 통일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남아있나요? 당나라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신라를 도와주러 고구려까지 진격했던 당나라군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신라는 멸망시킨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과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쳐서 당나라군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것 또한 8년 동안 맞서 싸워서 결국엔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결국 676년 잘못 썼네요. 676년 삼국 통일이 완성돼요. 백제가 660년 8년 뒤 고구려가 멸망하고 다시 8년 뒤 삼국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기 쉽죠? 자, 그런데 삼국 통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당나라를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합했다는 것. 좋은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당나라, 강력한 당나라 군대를 저 중국 땅까지는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대동강 이남까지만 몰아내고 한반도가 이렇게 통일, 신라로 통일되게 됐죠. 이 뒤에 지금의 북한 땅과 만주 땅은 당나라 군대에 넘어가게 됐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에 의해서 건국됩니다. 어느 자리에 건국되냐면 바로 고구려 자리에 건국되게 되죠. 당시 당나라로 뺏겼던 고구려 땅은 당나라는 고구려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당나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중 대조영이라는 장군이, 고구려의 장군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고구려 땅을 고구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가 바로 발해죠. 당나라에 대항해서 고구려를 회복하자라고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란 나라입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문화가 비슷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삼국통일 이후 다시 생겨난 발해 덕분에 한반도에는 다시 신라와 발해라는 두 커다란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